건축주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저희들한테 뭐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일단 중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집이 너무 폐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흔쾌히 하게 된 건데. 이런 판교에 있는 주택단지들은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담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 뭔가 커뮤니티, 마을 커뮤니티, 어떤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 지침들이었지만 실상 지어진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각각의 주택 단위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한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의 이 발달이 어떻게 하면 외부 공간하고 소통을 안 할까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루어졌던 거니까 이런 판교나 이런 주택 단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 뭔가 소통과 개방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해가지고 소통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인 그런 태도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집을 설계할 땐 중요한 게 중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개방적인 중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게 개방적이면서도 건축가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건 또 이제 건축주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요번에 이그 케이브하우스의 건축주분들은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예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완충하는 내부 공간들을 많이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마당 같은 경우도 그냥 마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실내 공간이 좀 확장돼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거나 그랬을 때도 좀더 인바이팅한 그런 느낌들을 강조하는 그런 구성이었다고 볼수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경험하는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공간들도 다른데 우리 사회는 이제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인테리어 개념만 있는 거지 그 이상의 개념은 하나도 없는 게 그러니까 그 문화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지배해 왔고 그 경험만 우리가 쌓다 보니까 주택이 소통하면서도 나름의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잘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계속 좀더 도전해 보고 싶었고. 여기 전체 공간의 어떤 구성에서 거실이 지금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은 거의 마당하고 이렇게 동등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거실의 바닥 재료가 이제 마당까지 확장돼서 나가고, 또 마당이 들어오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실이 완전히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반 세미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는 그런 부분만 뺀다면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죠.
또 이 주변 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뭔가 같이 즐거운 마을로서 소통하는 그런 느낌도 실제로 이제 많이 경험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대단한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대단한 장점들을 이제 다 포기하면서 거실을 그냥 완전히 폐쇄적인 프라이빗한 공간만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집이 완전히 이렇게 다 외부 공간에 내맡겨진 그런 집은 아니에요. 집의 본질은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소통을 하고 싶지만 어떨 때는 소통을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지켜주는 게 바로 집의 가치인 거니까. 이 집에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 거실과 거실 나머지 부분들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쪽 안쪽 주방으로 조금만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되게 코지한 느낌이 드는 아주 안락한 뭔가 좀 그런 외부 공간으로부터는 좀 이렇게 물러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들.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가족실 같은 그런 공간도 이렇게 1.5층이죠. 이렇게 살짝 들려져 가지고 물러서 있는, 그래서 상당히 안정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반 지하에 있는 작업 공간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외부 공간하고 내부 공간하고 이렇게 완충을 하면서 외벽에 있는 이 아치 같은 가벽이죠. 가벽에 의해서 좀 더 물러서 있는 느낌을 주면서 적당한 안정감을 주기를 기대했던 거고요. 이 집의 이름이 케이브 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택이냐 뭐냐 이런 거 이제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건축가들이 많이들 이제 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택은 안정감을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드러운 감각, 안정감을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거고,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구축적으로 아치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도상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런 아치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실은 나름의 개방적인 아치들을 쓰고, 나머지 이제 그 자녀방이나 복도나 이런 것으로 접근해 갈 때는 굉장히 동굴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감각의 아치들을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한 안정감을 갖는 상태에서 나름의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실 쪽 비롯해가지고 2층의 화장실까지를 다 유리블럭으로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거실로부터 이제 1.5층, 2.5층 이렇게 올라가 있는 스킵플로어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들은 좀 햇빛이 풍부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각적으로는 차단돼야 그 스킵플로어를 해서 뭔가 안정감을 갖는 그런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집이 다 아파트였고 아파트는 뭐 일절의 어떤 외부 공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야말로 감옥과 비슷한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24시간을 지내야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 진짜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떻게 외부 공간을 도입할까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외부 공간, 마당이든 뭐든 이런 것들의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단독주택으로서 혜택을 내가 더 크게 받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당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집하고 외부 공간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풀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단독주택에서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도시하고 집하고의 관계를 나름 개방적으로 풀어나간다고 할 때 또 집이 줘야 되는 안정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택의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에서 이 거실이 제일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그런 공간에서 이만큼의 어떤 확장감과 나무와 뭐 거리의 행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은 드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